자, 그러면요. 이번에 스토킹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 약간 유사 행위로 분류된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버 불링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버 불링이라 하면 자, 여기를 보면 되겠죠?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을 뜻하는 건데요. 이 불링이라는 단어는요. 노르웨이의 벨겐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올베우스 박사가 처음으로 썼던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불링이라는 행위는요, 소속 집단에서 한 명이나 그 이상의 구성원에게 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약간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소외를 시키고 아니면 이제 배척하고 부정적인 명칭을 붙여버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왕따 같은 거죠. 흔히 말하는 왕따 같은 건데, 그래서 그 당하는 사람이 역할 수행이 있어서 제약을 받을 정도로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해를 입히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 행위를 불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선 그이 심리학 교수가 이 우리나라에서는 왕따라 불리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그 일본 말로는 그 이지메 약간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따돌림하는 행위를 그 노르웨이에선 불링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이 불링이라는 건요, 힘이 균형인 상태에선 못해요. 보통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뤄지는 권력형 범죄 행위가 불링이고, 특히 사이버 불링이 이런 현상이 좀 심해요. 그래서 주로 입지가 강했던 사람이 주도하여 피해자를 몰아가는 형태가 일명 정치질이라고 하죠. 이거를 흔히 물타기라고 하는데요. 그 특히 물타기가 사람을 매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팩트로 몰아붙이는 것보다요, 팩트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의견을 들어줘요. 그래서 팩트인 사람이 인의 전술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팩트를 주장을 해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인의 전술을 당하는 게좀더 크고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약간 정치질이에요. 그 물타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인터넷 방송에서, 특히 한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약간 그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 있어. 그 채팅방 안에서 약간 이제 뭐 매니저들이나 뭐 특히 뭐 그래 후원을 좀 많이 해준 열혈 팬들한테 그 거기서 좀 정치질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들끼리도 이 정치질이라는 게 사실 없진 않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그 파벌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인들끼리도 친한 사람들끼리 있잖아. 이 친한 사람들끼리 정치질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치질이 형성되면요, 근데 보통 그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거의 여부보다는요, 팬층이 더 두텁게 형성된 사람의 편이 많아요. 이게 팬들은 그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약간 사이버불링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계속 게시판에 댓글이나 뭐 SNS 이런 폭력 행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불링이라고 불리고요. 사실 대상이 좀 객관적으로 명확한 잘못을 했을 경우 인간으로서의 예의는 갖춰줘야 돼요. 그래서 비속어를 쓰지 않고 합리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세대가 그러냐고. 다 비속어 썼잖아요. 사람이 아주 그냥 못 일어나게끔 아주 그냥 짓눌러 버리죠.
근데 이 사이버 불링의 형태도 2021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면서 범죄 행위로 분류하게 됐어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예의를 갖춰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표현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더라도 그 비판의 상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를 강제로 삭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그 스포츠나 연예 관련 뉴스에 그 네이버 뉴스가 댓글 못 달게 막아놓은 거 알죠? 이것 때문에 생긴 거야, 사이버불링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그 내가 썼던 야구 기사에도 그 국거박이 댓글 단 적도 있어요. 국거박 알죠? 그 국민거품 박병호. 그 사람이 댓글 단 적도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 익명성의 특징을 악용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괴롭히게 돼요. 특히 피해자가 저항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괘씸해 보여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더 짓궂게 괴롭히는 사람이 생겨요. 자, 근데 이게 전통적 범죄보다 더 심한 PTSD를 남길 수 있어요. 한번 이러한 상황에 시달리게 되면요, 이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불링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곳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이 중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이게 적응하지 못하는 게 생겨요. 사실 나도 그렇거든. 적응을 못하거든, 그런 데서. 그리고 요즘 가해자들이 더 젊어져요. 그래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먼저 습득을 해버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살률이 증가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그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대면할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전혀 모르게 돼요. 거기서 중독성이 생긴다. 그리고 더 심한 중독성은 뭐가 생기냐면요, 피해자도 어느 순간에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익명의 계정을, 세컨드 계정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 피해는 없을지 몰라. 근데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큰 피해를 남겨요. 진짜 막 극단적인 불안 증세를 남길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심할 경우, 이거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 약간 사람이 한순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실수를 갖다가 이럴 거면 살지 말고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괴롭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최진실 씨가 그런 그 뭔가 한순간의 실수로 이 극단적으로 이 물타기를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최진희 씨도 그랬죠. 설리 씨의 본명이 최진희 씨인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에 친구가 죽어서 충격을 받았던 구하라 씨도 결국 얼마 안 가서 뒤를 따라갔죠. 그렇다고 하고, 사실 가해자들이 피해갈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이버 불링은요, 특히 그런 악플,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런 서버는요, 범죄자들이 개사하고 튄다고 그러잖아요. 개사하고 튀어도요, 서버에 정보가 남아요. 수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계정을 삭제하고 튀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즘은 피해자들도
증거 자료 다 캡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확보된 다음에 그 캡처된 자료를 다 갖다가 때려버리기 때문에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범죄자들이요,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시작한 범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욕부터 먹이고 나서 이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낼 걸그 다음에 찾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힌 이유에 대해서도 가해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게 더 복잡한 거지. 근데 이제 그 피해자들이 또그 피해자가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잘못보다는 그 가해자의 감정적인 이유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 내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보통 그 피해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어요. 말 실수, 아니면 행동에서의 실수 하는 경우 있죠? 그 약간 언행에서 실수를 했을 때, 특히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언행에서 실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상에다가 그 까만 바탕으로 썸네일 올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어. 근데 그 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댓글로 물타기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댓글을 보고 진짜 괴로워하게끔 그렇게까지 댓글을 막 몰아서 달아요. 그래서 그거야. 특히 평소에 댓글 안 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과 영상 올렸을 때, 그 사과 영상 올렸을 때, 뭐, 사과하는 태도로 꼬투리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다 꼬투리를 잡는 거야. 몰아서 꼬투리 다 잡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영상을 올렸던 사람들이 못 살게 만드는. 아니면 이제 좀 뭔가 소신 발언을 했을 때. 이거는요, 약간 그런 경우 있어요. 좀 약간 그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그 약간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작품을 보고 이 감상평을 남기는 그 유명인들 있죠. 그 유명인들에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남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엄청난 화제를 일으켜서 논란이 생겨. 그 논란이 생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 그 논란이 됐었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를 갖고 왔던 작품이 있죠. 소설이랑 영화로 동시에 나온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거를 보고 그 감상평을 남겼던 이 뭐냐 스타 한 분이 그 이후 좀 약간 논란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좀그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그분이 약간 뭔가 그 컨테스트 참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분을 보호해 주려는 팬들도 결집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기는 하더라. 그렇다고 해요. 아니면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이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 특히 요즘 이제 슬슬 대선 시즌이잖아요? 대통령 후보
그 메이저 정당도 요즘 경선하고 있잖아요. 그 경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특정 후보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실 인터넷 방송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특히 정치 이슈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 사람들, 이거 약간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또 사이버 불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이런 유명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비난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 SNS 행적까지 찾아내는 그런 사이버 스토킹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피해자가 평소에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보여줬을 경우. 좀 그럴 수 있어.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외부에서 좀 약간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들하고 좀 알고 지내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좀 몇몇 분 있어요. 뭐 책도 내고 막 강연도 많이 다니고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좀그 어느 정도의 좀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 막 서로 연락처도 알고 있고 뭐 이제 가끔씩 뭐 밥도 얻어 먹을 때가 있었고 그 정도의 친분이 있는데 그거를 나를 스토킹 범죄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나를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막 내가 응? 내가 어떤 이제 대학 교수하고 응? 자주 행사에서 자주 마주치고 자주 같이 사진 찍은 거막 올리고 응? 같이 뭐 뒤풀이 갔던 뭐 이런 것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런 걸막 부러워하는 거야. 이런 걸 부러워하고 가끔씩 나한테도 막 그좀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도 막 이런 데 가고 싶다고. 근데 그냥 그죠. 그좀 뭔가 공통된 주제를 갖고 와서 같이 즐기는 거면 나는 뭐라고 막질 않는데 그 사람이 뭔가 뭐그 유명인이 이쁘다는 거야. 그냥 그 이쁘다고 해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유명했던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내 친구도 있거든요. 내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막 본인도 막그 따라다니고 싶어하는 막 그런 경우까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좀 내가 그 친구한테 해가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 경우까지 있었던 거지. 어쨌든 약간 그 내가 뭐 그런 유명한 사람하고 뭐 같이 강연을 했다. 같이 강연한 적 있어요? 그럼 같이 강연을 했을 때도 그거를 되게 막 부러워한 모습을 막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쵸. 그것 때문에 막 나를 질투하는 경우까지 생긴 거야.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버불링을 막을 방법. 사실 다른 사람을 재미 삼아서 비난하는 혐오 문화하고 이건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재미 삼아서 비난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평소의 그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 특히 인터넷 방송하는 분들, 그 이슈 다루는 유튜버들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 다루는 유튜버들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시청자들을 선동해서 저격하는 방송, 이런 거좀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요즘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도 제재를 하는 편이에요. 아프리카 TV도 누구 골로 보내겠다고 시청자들 선동해서 저격하는 방송 하는 거, 이거 정지 때리거든요? 이 방법 쓰면 자신의 채널도 정지당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도요. 예전에는 이런 형태의 영상으로 억으로 끌어가지고 조회수 그냥 그 엄청 키워가지고
그 유튜브 그 수익 벌어먹는 유튜브 이슈 유튜버들 많았는데 이런 형태의 영상에 대해서 선동해서 누군가 저격하는 방송하면 바로 노란딱지 붙여버리죠. 유튜브에서도 이 방법으로 돈못 벌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요. 잠시 후에 3부에서 내가 이번 컨텐츠를 왜 기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